국회 일정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, 국회도 요일제를 해야 된다. 그래서 뭐 월요일은 뭐 본회의를 열고, 수요일은 상임위를 열고, 목요일은 법안소위를 열고, 이렇게 해줘야, 아, 법안소위 위원은 나는 뭐 금요일은 좀 여유롭겠구나, 뭘 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, 밤 12시에 그냥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해가지고 내일 본회의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일정에도 다 틀어지는 것도 문제지만, 내일이 본회의인데 본회의 예를 들면 100개 가까운 법안이 올라와요. 그 법안을 아무도 안 읽어보는 겁니다. 그렇죠. 법안이 한두 페이지짜리도 아니고, 예, 뭐, 법안이 뭔지도 안 알려주고 본회의장에 가는 거거든요. 다만 각 당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거니까 그냥 동의해달라라고 하는 취지인데, 그게 과연 정상적인 국회의 의결인가? 사실 그 가부 하나에 따라서 수천 명, 수만 명의 그렇죠. 삶이 바뀌는 것인데,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예측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는 국회의 모습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. 이 대한민국 정치가 워낙 불투명하고 예측 불가능성을 좀 즐기는 이런 어떤 정치인데, 그건 한번 좀 국회 그 운영상의 제도 개선 차원에서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. 좀 예측 가능한 일정이 잡혀야, 의원들도 그렇고, 또 이제 의원들이 다 이제 개별적으로 다 입법 기구들이니까, 여러 가지 이제 시민단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또 관련된 분들도 그런 일정들을 알고 정부 있어야, 부처의 장관이나 이런 분들도 그렇죠. 사실은 장관 일정이 아주 중요하잖아요. 지역에서 뭐 행사를 준비하거나 뭐 하는 사람들은. 근데 어쨌든 국회가 열리면 다 일정을 취소하고 국회로 와야 되거든요. 그렇죠. 또 세종시에 있는 사람들도 갑자기 국회로 소환되는 일들이 벌어지고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진짜 좀 바꿔나가야, 이런 게 개선돼야 국회가 진짜 정상화되는 거지. 뭐 내려놓고 뭐 내려놓고 하는 것, 그게 중요한 일은 사실은 아니죠. 그러니까 좀더이 국회의 운영을,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들의 내려놔야 될 기득권들은 분명히 존재하지만, 거기에 너무 이렇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국회 운영을 좀 정상화하고 합리화하는 이런 것들이 좀 예, 필요하다는 일을 그런 어떻게 말씀이에요. 하느냐라고 하는 걸 그렇죠. 가지고 논의를 해야죠.